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남자가 살았어요. 그 남자는 자연에서 주워 먹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동물, 곤충, 식물, 물고기, 쓰레기, 나무, 소파, 개사료, 돌, 자동차를 먹는 걸 좋아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한국에서 먹는 게 실증이 났어요. 아니 저렇게 먹을 거 없네. 먹을 거 없어요. 먹을 거 먹을 거죠. 먹을 곳을 검색했어요. 아마존에 갔던 경험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을 찾았죠. 찾았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I found it. 바로 인도네시아 정글. 아, 여긴 너무, 너무 위험해서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동료를 찾았어요. Are you join me? Thank you. Hey, are you join too? We are three them. Oh, really? Thank you. 두 명의 동료를 찾고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여보, 나 갔다 올게. 잘 가. 너 저번에 미국 갈 때는 가지 말라고 하더니 왜 오늘은 잘 가? 어차피 갈 거잖아. 정말 미안하네. 장만아, 아빠 갔다 올게. 좋아. 라온아, 아빠 갔다 올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 라온아, 울지 마. 갔다 올게. 갈게. 갈게, 은혜야. 응? 장만아, 라온아, 나 은혜야 살려도 이렇게 건배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아마존, 뉴질랜드, 베트남에 이어서 다섯 번째 해외 컨텐츠로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해외 컨텐츠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보통 해외 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크레이피쉬를 잡으러 미국에 갈 거다 뭐 이런 목적을 두고 가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인도네시아라는 곳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가는 정글의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먼저 대한민국 인천에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로 가서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다음날 새벽 5시에 바로 칼리만탄 이라는 곳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이 칼리만탄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정글입니다. 칼리만탄에 가면은 현지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정글에서 맨발로 막 고기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과 만나서 한 3박 4일 동안 같이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다시 칼리만탄에서 자카르타로 간 다음에 자카르타에서 발리로 갑니다. 자, 그래서 총 9박 10일의 컨텐츠인데 지금 바로 같이 가는 동료 두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명 만나러 공항으로 가볼게요. 레츠 고. 은혜야 미안해. 살아 돌아올게. 인천공항 도착. 이제 두 명의 동료를 만나러 간다. 저기 있군. 뭐야 저 형님, 저거 메이크업을 하고 있... 아 형님, 아니 본토 가는데 왜 이렇게 화장을 하세요? 입술이 보랏빛이 돼가지고. 그리고 제 영상에서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린 분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니초이라고 합니다. 인니초이라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거죠?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까마귀님이랑 저랑 섭외를 했는데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힘드실 거다 정글에 가고 하는 게. 근데 아주 괜찮아요. 레슬링 선출이거든요. 그래서 무섭지 않죠. 악어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빠떼로 돌려버리거든요. 악어 나오면 이쪽을 빠떼로를 제가 보니까 넌 가시는 거 먹더라고. 하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전 안 괜찮아요. 자, 그래서 두 분과 함께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정글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빨리 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너무 귀여운 레슬링 선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탑승하러 갑니다. 여기서 7시간 정도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타자마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너무 배고파요. 온다 온다. 기내식 온다. 저는 비프슈트 싹 퍼가지고 자, 여러분 자카르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오전 5시에 다시 이 공항으로 와가지고 비행기를 또 타서 정글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초인님네 집이 이 근처래요. 가가지고 눈 좀 살짝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아, 지금 차에다가 짐 싣고 카메라 들지 말고 짐을 들으라니까. 아, 롯데다 맞대로 당해버렸다 방금. 자, 이미 초인님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아빠 알죠? 어? 아빠, 우리 아빠 까바르. 아빠 까바르. 예. 오, 오. 어, 뭐가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가 끄리마 까시. 근데 그냥 막가시 막가시. 네. 아빠가 아빠 뭐라 그랬죠? 아빠가바르. 아빠를 깐다. 막가시. 아, 바로 써먹어야 돼. 주인님 여기가 집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침대 어디 있어요? 아, 좋네요. 오. 자, 여러분 지금 12시인데 어휴, 뒤에 선출 몸에 아! 저 절대 안 넘어가요. 자, 여러분 지금 12시인데 저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시간 자고 한번 일어나 볼게요. 어, 내일 봐요. 라삭라삭. 이상. 형님이 어제 갑자기 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딱 올리고 한번 만지려다 말더라고요. 왕치. 완전 전에 거기서 얘가 어? 하는데 아쉽더라고. 자, 여러분 다시 공항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또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보도록 할게요. 슝.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칼리만탄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칼리만탄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보르네오 섬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르네오 섬 안에 세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 국경선 위쪽으로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루나이라는 이제 석유가 나오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 부자 나라가 있고 국경선 밑으로가 바로 제가 현재 위치한 칼리만탄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위치에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차를 타고 현지 유튜버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말을 편하게 할까요? 잘 부탁해. 어, 예.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 어, 근데 여기 존댓말이 있나요? 인도네시아는? 없어. 그러면 우리도 그냥 편하게 할까? 아니. 뭔가 뭔가. 배터리 바로 걸릴 뻔했어. 와, 여기는 여러분 자카르타랑 다르게 일단 다 숲이에요, 숲. 그래서 오지로 3시간을 들어가는 겁니다. 다 숲이야, 그냥 미쳤다. 여기서 3박 4일 있어야 된다고요? 좀 늦었다. 도착했습니다. 현지 유튜버분이 여기 계신다고. 어... 아! 이름이 뭐라 했죠? 아스빵. 아스빵. 미. 헌터빵. 아스빵. 하우드. 하 물어봐주세요. 피가 뿔른 거야. 30. 막내네. 막내네. 어. 여기가 집이에요? 오,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이. 아, 와이프. 아. 아. 아, 야, 야, 야. 반가워요. 이슬이 안던. 아, 친구의 와이프. 아, 아 친구의 와이프. 진짜 동네 사람 다 모였구나, 여기. 아니야. 아이고, 애기 너무 귀여워. 도망가는데요? 자, 선물을 공개할게요. 두 연락 소주? 애들 왔어. 이거 먹어요. 마카시. 감시여가 마샤 코리아 클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먹으라고. 땡큐. 우와, 장난 아닌데? 우리 정글에서 살아남기 포화스러운데? 와, 이 동네 사람 다 왔어. 마카시, 마카시. 초바. 마카시. 애도 웃는다. 짜잔. 초바. 초바. 맛있죠? 약간 파파야 같아, 파파야. 현지 이분이 만든 주스 거예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누가 제일 잘생겼냐 물어볼까요? 어, 그래. 이거 내가 꼴찌잖아. 아, 예. Cheers. 어, 새끼손가락 딱 들고. 와! 쪼박뚜박 시아빠양 빨링무다. 누가 제일 어려 보이냐? 누가? 어려 보인다고요? 두 분이 지금 나. 그건 나요. 저희 둘 중에 또 누구예요? 야!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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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인도네시아가 진가를 또 알아주네. 띠가 달라, 빤 띠가 두와 은빨리마. 뭐야, 왜 나보고 놀래?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인도네시아로 욕이 뭐예요? 아, 왜? 나이가 많은데 왜 잘생겼냐. 아, 이렇게 시아빠형 빨린다는 뜻. 그래, 그래. 이야! 아, 잠깐만. 아, 이거 이상한데. 잘생겨서. 양, 시아빠 양 끄두와. 편하게, 편하게. 이야! 형은 이제 한국 갈게. 형님 베트남이랑 좀 다르네요. 베트남에서는 제가 천대 받았거든요.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자, 여러분 여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저기. 어, 예,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이거 샤워하는구나. 바로 그거 물 끌어오나 보다. 완전 이거 로컬이요. 이미 메기를 잡아놨네. 이분은 메기 잡고 이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뭘 할 거냐면은 통발을 어제 미리 설치해 놓은 거를 거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걸리는 거를 먹고 저희가 잠을 너무 못 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또 밖에서 야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쓸 거예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너무 귀엽다. 이거 칫솔 이렇게 해놓고. 멀리서 왔대. 사진 같이 찍으려고.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물어봐주세요. 어, 시아빠형 빨린 간등. 와, 와, 진짜 인기 제일 많아. 두 번째, 두 번째. 양 끄두와 시아빠. 오빠. 아, 예. 예, 아재, 아재. 뭐라고 했어요? 이민호래. 이민호라고요? 아닙니다. 이민호라고. 이민호? 이민호? 결혼해. 아직 초과이잖아요. 100%는 안 돼. 인니 민호 씨. 근데 둘이 잘 어울린다. 닮았어. 이 사람이 진짜. 어, 닮았어. 아, 자, 이렇게 이미초 형님은 시골까지 와서 사랑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저희 둘은 물고기 잡아서 먹어볼게요. 모자 넣어봐. 야, 이거 거의. Almost paradise. 인니 민호. 옆에서 하루 종일 찍고, 이러고 하루 종일 찍고 있어요. 형님만. 형님 미래 모습. 너무 밝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정글로 떠나고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일단 집에서 땀 한 바가지 쏟았어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원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30분 정도를 가가지고 미리 설치해놓은 통발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뱀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 와서 먹지 않으면 언제 먹어봐요. 자,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길이 완전 정글이에요. 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문명 아니에요 이 정도면. 와, 여기도 장난 아니네. 여기 깊냐고 한번 물어봐주시면 안 돼요? 뚜주메트. 에? 7미터라고 이게? 와, 들어가서 족대지 했다.
시신 건지거든 이렇게. 자, 그럼 포인트를 도착했는데 통발을 7개를 놨는데 7개에 놓은 총 길이가 5km랍니다. 근데 현재 섭씨가 34도에서 5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5km를 여기서 걷는다? 개 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글로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냥 신발 신고 그냥 젖으시네. 아니 그냥 들어가시네 진짜. 여기는 이제 통발이 두 개 있다. 저기 맨 앞에 저분이 진짜 헌터거든요. 맨발로 가요 여기. 우리 한국 찌질이들 다 장화 신고 여기를 맨발로 오셨다고 지금? 와, 와 맨발이에요 맨발. 와, 저 맨발로 저렇게 반성해야 된다. 코리아 헌터들. 와, 이거 뭐야? 이런 데를 간다고? 롯데다. 오, 깊다. 정화에 물 들어가겠어요. 어, 뭐 있다, 뭐 있대? 와, 맨발. 와, 리스펙. 안 아파요? 와, 야. 통발이 여기 있네. 이렇게 은은패를 해놓는 거예요. 통발을 꺼내보신다고 하는데, 도마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있겠네. 오, 뭐야? 뭐야? 와, 잡히네. 메기가 지금 두 마리 잡혔는데,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쇠통발이 아니고 나무 통발이네. 오, 나무네. 나무로 만든 거야. 이거 만든 거냐고 물어봐야 돼. 네, 만들었다. 아, 이런 식으로. 와, 여러분 진짜 자연입니다. 이게 자연. 이러고 다시 설치를 해놓는구나. 닭고기를 넣어서 잡았다고 하네. 아, 다시 빼, 빼. 다시 빼. 여기 하나 보러 지금 굉장히 오래 진짜 뒤질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 본 거예요 지금. 아, 이제 다른 데 설치한구나. 진짜 찐이야 찐이야. 우리 찐따 갖고. 아니 저기로 간다고? 아, 여기를 진짜 맨발로 오신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자, 이게 마테차라고 하는 건데 아마존에서도 저렇게 했었죠. 저거를 쳐가지고 아, 통발 자리를 저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구나.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통발을 눕혀놓거든요. 여기 분들은 통발을 세워놔요. 그리고 이거를 뽑아서 위장을 하는구나. 와, 이게 진짜 완전 현지 방식이네요. 진짜 신기하네. 진짜 뒤질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저 수염 길어졌는데요 갑자기. 참고로 인디치오 레슬링 선출이에요. 상대한테 힘을 써야 되는데 상대가 없어. 힘쓸 상대가 없어. 자, 이제 다음 통발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어? 왜?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코모도. 어? 코모도? 아, 나갔다고 뚫고 다시 위장. 와, 진짜 이거 진짜 미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오기 전에 진짜 이런 힘든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정글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정글 막 들어왔잖아요. 너무 후회됩니다. 근데 저분 보면은 와, 진짜 저 매직다리예요. 뭐예요? 과일? 먹어도 돼요? 개미가 있는데? 어, 맛있어요? 초바라. 오, 야, 오, 그 맛있어, 맛있어. 루베르. 어, 이거 먹어볼게. 이거 이런 거예요? 네. 어, 맛있어. 맛있죠? 그 추베르 한번 해달라고. 야, 이거 끝마다. 추베르. 추베르. 앙. 미국 아마존 뉴질랜드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슈베를 전파했습니다. 뭐야 쟤 갑자기 소가 왜 이나. 헤이 소 카우 마카시 마카시. 이렇게 못나. 아, 아, I'm sorry 소. 형 저건 야생소예요? 저 키우는 건데 이제 빨리 가도 좋지 마. 자, 이제 통발이 있는 포인트로 또 이동하는데. 오, 이게 뭐야? 아, 안톤 헌터거. 와, 대단해. 맨발로 간 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요 현기증이 많이 납니다 지금 진짜로. 저희가 이 상상을 초월하네. 베트남보다 힘들어요. 세 번째 통발 왔습니다. 우와, 맥이 네 마리. 이런 식으로 넣는구나. 동반 협의시니. 오, 야야야. 통발을 다 만든 거예요. 마카님. 나무로. 아, 이걸 다 먹었네. 어디? 다 먹었대요. 신약이만. 오, 징그러워. 많다. 이건 안 가져왔네. 그냥 일단 그럼 설치를 해놓은 거나. 설치해놓나? 설치해놓겠죠. 왜냐면 그냥 넣어놔도 얘네가 은신처라고 해서 들어가요. 아. 네. 그리고 냄새를 맡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다가 가져가면 편집이죠. 오. 역시, 아. 내가 코리아 헌터다. 비록 장화를 신고 있지만. 개찌질이지만. 롯됐다. 롯 같은 곳으로 들어간다. 야, 이런 데는 개미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미가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다 개미가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조금 해서 괜찮은데 좀 큰 개미 만나면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아무도 정글에 오지 않겠지만. 모기 많대. 모기 많. 아, 모기가 많아. 그래서 람베르 빠지는구나. 와, 모기 진짜 많아. 와 미쳤어. 와, 진짜 많아. 왜? 아, 벌집인가? 벌집이야 벌집. 우와 미쳤다. 벌집이다. 우리 형은 무섭대. 모기 진짜 많아. 빨리 가야 돼요. 와, 씨, 미쳤네 이거 모기. 이거 지금 날아다니는 거 싹 다 모기입니다. 영상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롯됐다. 계속 험한 곳으로 들어간다. 아니 이 길을 어떻게 알고 가는 거지? 와, 진짜 미쳤습니다. 뭐야, 살아계셨는데? 물맛이라는데 저걸로? 어? 저걸로 물맛이라고요? 가능해? 우와. 가능해? 우와. 신기한데? 나 먹어볼래요. 와, 시원해? 좀 특이해요. 오, 맛이 특이해요. 진짜 무슨 향이 나요. 와, 진짜 신기하다. 향이 나죠. 어때요? 아, 같이 해도 되나? 형님 금리 엄청 많네요. 역시 인디미노. 인디미노. 어때요? 향 나죠? 아, 코코넛차. 어, 자, 마테차로 저거를 뚫고 가고 있어요.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 우리가 드디어. 우와. 우와.
메기 맛이네. 멀리에 이게 또 있대요. 거기 갈 건지 아니면 이걸로 끝낼 건지. 그럼 또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한 500m. 가야죠, 가야죠. 야, 몇 마리야? 멍추. 와, 뭐야 이게? 진짜 많다. 진짜 여기 메기 맛이구나.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런 식으로 물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왜? 바닥이 흙인 것 같아요. 아마존도 물 색깔이 이래요. 그런데 앉아서 좀 쉬어야 되나? 힘들죠, 쭉 힘들어요. 저도 좀 안 힘든데. 저도 안 힘들어요. 저도 괜찮아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지금 2시간 잤잖아요. 오케이. 피곤해서 힘들죠 약간. 안녕하세요. 다 밝으시다. 안녕. 한국 사람들을 되게 연예인 취급해 주신다.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 이민호예요. 이 나라가 행복 지수가 되게 높대요.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돈 그런 게 뭘 중요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그럼요. 그 채널 넘기고 너 일로 와. 저 그럼 안 행복할 것 같은데. 날씨 너무 좋다.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리발. 자, 네, 여기서 500m. 오, 와. 찍었어요, 찍었어. 찍는 게 아니라 위험했다. 와, 대박이다. 바로 나오네. 와, 진짜. 역시 선출. 자, 여기서 500m 이상 걸어간다고 합니다. 약간입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건 아닌데 피곤이 좀 오고 있다? 뭐 그 정도? 지금 형이 너무 선출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나 이런 호흡계 지장 없고 뇌 쪽이 좀. 우와, 여기 자연산 미모사 있어요. 만지면 움직이는 우와. 게 미모사거든요. 보세요. 제 이렇게 오므라들죠? 이게 양재역의 꽃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미모사라고 팔아요. 저는 자연산은 처음 봐요, 이 미모사. 저기 근데 물고기 많이 떠있다. 조그마한 것들. 열대어인갑다. 인도네시아에도 열대어 엄청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 많이 되거든요. 오, 과일. 이런 게 진짜 로컬의 맛이죠. 초베르. 쏘베르. 무화과. 무화과. 자, 요거를 깨면은. 떫어. 안에 요런 게 있는데, 떫어요. 근데 얘네들이 떫은 걸 좋아하더라고. 초베르? 떫어요, 떫어. 나 한국 사람이다. 오, 원숭이다. 야생 원숭이에요. 저기로 뛰었어요. 와, 개 신기해. 여기는 원숭이랑 오랑우탕이 사는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오랑우탕 같은 경우는 힘이 셉니다. 진짜 사람을 찢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야생 오랑우탕 만나면은 저 진짜 바로 인니 형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인니 형님이 빠떼로 할 때 저 바로 도망갈게요. 그 뭐예요? 뭐야? 입을 먹어요? 저 먹어볼래요. 이걸 갑자기 그냥 씹으시더라고요. 줘봐. 줘봐, 해봐. 와. 처음에 향은 사과 향 같아, 사과 향. 근데 바로 너무 떫은 게 올라와. 그런데 엄청 맛있는 척하고 속인 거네요. 자동차 훔치자. 와, 진짜 정신이 흐릿합니다, 진짜. 너무 덥고 끝이 없어요. 와, 땡볕 조진다, 이거. 와, 드디어 골목길이 나왔네. 먼저 들어가기. 아, 나 미친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형님. 오케이. 뭐야? 와, 개빡세다. 와, 이건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건너? 저기서 묻고 있어. 짜세! 와. 하나, 둘, 셋! 이불. 나이스.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진짜 튼튼해. 나이스! 까비. 형님, 그거 없이 되잖아요. 이거 없이도 돼. 제발 불려. 안에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 와. 안토, 분량 모르네. 실망이야. 와, 진짜 완전 밀림인데? 와, 이거 물이 빠지는구나. 우와, 등에 모기 붙은 거 보세요, 지금. 긍정적이야. 와, 모기. 와, 모기 진짜, 와. 어우, 다 젖었어. 아이고. 잠깐만요, 저 늘배 빠지고 있어. 다 젖었어요. 와, 이게 마지막 통발 여기서 세 개가 있다는데 제일 빡세, 제일. 우와, 현애. 우와, 우와, 현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난리 났어. 야, 메기 한 마리. 들어가야 돼, 다른데. 와, 모기 진짜. 진짜 미친. 우와, 진짜 미친. 징그럽다, 진짜. 징그러워, 모기.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형님, 이번에 진짜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아, 뭐야, 이 씨야. 로츠에 왜 걸려, 이 씨. 꺼져. 아, 씨. 팬티 젖었어. 늘 게임 속은. 모기가 그래도 남캠이라고 얼굴을 안 물어주네요. 새끼들 마. 아깝게. 아, 아무것도 없어. 꽝이요. 이야. 형님, 표정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나에게 레슬링 선수를 차라리 달라. 모기 장난해, 머리. 머리에? 이거 못 뜯겠죠? 쳐주세요, 쳐주세요. 아, 내 세포 한 3만 마리 뒤졌다. 너 머리 봐봐. 형님, 머리에. 어, 붙어. 있어요, 아. 됐어요. 아, 있어, 있어? 네. 자, 마지막 하나. 제발. 뭐가 있대요? 뭐예요? 아, 메기. 메기 또 세 마리 나왔습니다. 도마뱀 못 잡았지만, 요거 아, 들고 가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내일 미끼로 쓴다고요? 내일 큰 메기를 목표로 해서 또 가거든요. 빨리 나가시죠. 죽을 것 같아요, 모기 때문에. 형님 괜찮아요? 자, 여기는 제가 갔던 아마존처럼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없이 그냥 저 칼로 다 헤치면서 가고 계세요. 와, 여기 맨발로 진짜 미쳤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반바지야. 동남아 헌터분들 진짜 개리스펙. 와, 개밑대, 개밑대. 개밑대는 무조건 빨리 건너야 돼. 진짜. 저렇게 상냥하게 웃으니까 우리 아빠 같네. 아, 아버지! 와, 모기 지역 탈출! 예! 여기 표정 찍어, 표정. 와. 아니, 얘네가. 와. 와우. 와, 이거 봐봐. 보여요? 근데 문제가 다시 500m 이상 걸어가요. 500m 아니 1km 넘어요, 이거. 와, 걸어가겠습니다. 리바. 아, 이제 썸네일 찍으려고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팔 여기 한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소름 돋는다, 와. 모기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순간 2, 40마리가 그냥 꼬지면서 앉아요. 등에서 오목을 뒀어, 모기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래도 얼굴 표정은 밝네. 행복하니까 갑시다, 이제. 가자. 자, 저거 이제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출발! 친구가 우리를 좀 좋아하는 게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 친구가 까오고 지금 살고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을? 처음 왔대, 한국 사람. 와, 진짜 영광이다. 형님, 누가 제일 잘생기냐, 그럼. 씨아빠 형 빨리 인간 등, 씨아빠. 누가 제일 잘생겼어? 이득, 씨아빠. 이득. 이야! 나 걸쭉 우리가 뭐라고 이래. 아, 너무 감사하네. 와, 진짜 웃기다 이거. 여기 다 구경 났어. 나 이게 맞지. 인디미노 인디미노. 형님 거마해졌어. 이게 계속 웃어서 광대가 안 올라가. 뭔지 알죠? 굳어버렸어. 자기도 봐봐, 이제 광대가 안 올라가. 힘들죠 형님? 여기요. 저기요. 나한테도 와가지고 저기요. 안녕. 안녕. 언제 이렇게 인기 누려봐. 행복해. 안녕. 행복해. 안녕하세요. 저분 짬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야, 우리 뭐 K-POP 아이돌이에요? 저희는 인도네시아의 고기 소년단이에요. 여러분, 딱 촬영 끝나자마자 지금 스콜이 왔어요.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약간 연예인 되면 이런 삶인가? 어, 무료. 야, 포카리 형 두 개 주세요. 와, 빨소.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숲에서 불을 지핀 다음에 먹는다고 하거든요. 뭐예요? 달어, 달어. 스타프루트 맛나. 먹어봐. 아! 와! 와, 진짜 미쳤다.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정글 안에서 또 먹네, 이거를. 자, 우리 아빠 왔습니다. 모기야, 야, 나 여기 모기. 어디. 오케이, 잡았어. 기분 나쁘게 때리네. 아, 죄송해요. 이게 빠르게 때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팡 친 거예요. 빨랐죠, 방금. 솔직히 방금 안 막았으면 맞았잖아요, 지금도. 이거 뭐야? 자연빵이에요, 진짜. 근데 여기서 불을 지펴도 되나 보다. 와, 입에 람베 아니고 저 사탕이에요, 여러분. 칼리만산 스타일로 이걸 뭘 만든대요. 만드는 거예요? 이 해외 오면은 진짜 로컬식으로 해먹는 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좋습니다. 손질한다. 같이 가, 아빠. 저보다 어려요? 원래 따냐, 은으로 물 아빠? 서른대. 아, 동갑이네, 나랑. 자기 내 얼굴 사갔지, 이렇게. 물어봤어. 여기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베트남이나 태국 갔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동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죄송한 말은 아니지만 약간 이게 노안입니다. 한국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한 45으로 보이시는 분이 31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달라요. 손질, 야, 이거 개 야생 리얼이네. 아니 잠시만요. 모기. 아니 괜찮은 거예요? 모기 괜찮아? 아니 이거 진짜 모기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형님. 아, 뭐야. 야, 안톤 등에 모기 보세요.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기절시키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제 얼굴로 대체할게요. 손질을 어떻게 하나 볼게요. 아, 똑같네. 배 깐 다음에 내장을 뺍니다. 아가미부터 해가지고 쭉 빼버리네. 표정 개찐인데, 방금? 같이 가야죠. 와, 어, 한번 잃어버렸어. 괜찮아요? 라고 해주세요. 오케이, 응답한 사람 이거 도와줘. 괜찮아.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순간 바바 움직였나봐요. 여기도 빈틈이 보였네. 이제 좀 살아온다면 면모가 보이네요. 아따, 씨. 와, 손가락이 박히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미친놈이. 와, 저거를 꼬챙이로 만들어서 이걸 꽂아가지고 구워 먹는다고 합니다. 진짜 로컬이에요, 진짜. 모기 캐치. 우와. 우와, 칼집까지 내주고 있어. 자, 맥이 입으로 해가지고, 우와, 이렇게 쭉 꽂아버립니다. 저기다가 아까처럼 칼집을, 오, 예. 와, 불 폈다. 우와, 대박.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모기 어떡해. 우와, 아니 현지 사람들도 그냥 무는구나.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신다고 하는데 저 옆에서는 소스를 따로 직접 만들고 계십니다. 우와, 내가 생각에는 우와, 맥이 나왔다.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와, 완전 직화구이네. 와, 여러분 미쳤죠. 이런 거 언제 먹어봐요. 평생 못해 먹어요, 여기 아니면. 아니 모기가 이렇게 물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네, 진짜로. 여기 지금 40마리 붙어있어요, 진짜. 와, 아보카도를 먹어보라고 잘라줬어요. 우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전 아보카도를 사실 제대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발! 나만요. 이게 북한 아보카도? 북한. 아, 아보카도가 아니래. 어! 나는 맛있어요. 처음에 좀 쓰다가 달아요. 찍어서 먹을게요. 망가. 망가? 비닐망가 후탄.
어, 망가 후딴. 망고인데 코베 있는 망고. 아~ 어, 거의 지금 브루나이에서 캐낸 석탄 같은데요. 하지만 이게 또 현지식 아니겠습니까? 와, 너무 잘 익었다. 다 됐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육즙 장난 아닌데요? 안에 속살 이런 거는 끝내주는데요? 네가 먼저 먹어봐. 제가 먼저요? 제가 임상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우. 야. 야, 잘 보여줘. 완전 메기살하고 똑같다. 우와, 개 뜨거. 찍어서. 안 찍어서. 안 찍어서. 아.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바. 우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요. 불냄새랑 잡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 흙내 안 나? 흙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한번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하. 하. 아, 이거 나쁘지 않네. 초브레레. 그. 와, 이거 진짜 진짜 시장에서 팔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이런 경험 해본 거 어때요, 형님? 처음이시잖아요. 군대 갔다 온 느낌. 가면 좋지만 두 번 안 가보잖아. 생물 유튜버 어때요? 생물 유튜버들 진짜 다들 수업 보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끝맛이 쫄깃쫄깃하네. 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놀란 게 내기가 잡내가 심한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껍질 조금 먹어볼까요? 이거 먹는다고 뭐 괜찮겠죠? 어, 맛있다. 야, 껍질 맛있다. 이제 소스 쫙 찍어서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고 이제 아스팡 집에 가가지고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두리안 장사꾼이, 태국 두리안은 진짜 이거에 한 세네 배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두리안은 이렇게 작다고 합니다. 두리안 형이 먹어봤어요? 한 번도 안 나도 한 번도 제대로 안 먹어봤어요. 진짜 먹고 싶었어. 나도 두리안 엄청 싸. 이거 하나에 1200원? 아, 진짜 싸다. 우와, 하나씩 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뭐 드셔보세요. 아, 나 이거 좀 겁나. 아, 냄새가 좀 나서. 한번. 좋아요? 응. 맛있어요? 응. 저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아, 냄새. 아우. 어우, 냄새. 아우, 냄새. 아, 이거. 줘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막 엄청 심한 냄새 안 나요? 이게 어떤 매력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약간. 두리안 맛있구나. 사실 저는 냄새 때문에 극혐했거든요. 진짜 맛있네. 또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근데 메기를 못 이겨. 메기가 진짜 최고였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스팡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스판 헌터판. We are friend. Friend. No, no, you my father. 자, 여러분 다시 아스팡 집으로 도착했는데 발이 진짜 쭈그렁이에요. 쭈그렁. 자, 여러분 씻어볼 건데 여기 물 색깔 이런데 여기 그냥 바가지 퍼가지고 합니다. 좋다 근데. 시원하지? 어, 야, 이거 아마존 물에 비하면 뭐 깨끗하죠? 아, 머리 아파.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미고랭 아니에요? 어, 미고랭. 우와, 미고랭은 컵라면으로 한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먹은 건 처음입니다. 아, 이거는 뭐예요? 아까 조그만한 그 생선을 튀긴 거네. 이만한 생선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뭉쳐서 튀긴 거예요?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난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는 이거를 떠서 먹어야 돼. 이 공용 그걸로 해서 무조건 해야 네, 되는 게 매너구나. 네, 이거는 뭐예요? 아니, 손으로. 손 닦는 거. 왼쪽으로. 아. 쓸 수가 없어, 미고랭은. 아, 너무 맛있다. 한번 먹어주세요, 형님.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 어? 맛있어요? 응,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지? 뭐야 이거? 안에 진짜 조그만 생선들 막 들어있는데 맛있어요. 자, 여러분 맛있게 잘 먹고 좋았습니다. 어제 저희 둘 다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오늘 좀 일찍 자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일정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진짜 첫째 날인데 다음 영상에는 야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이요. 양대요. 빵이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빵이요.